만들 건데요. 여기 제가 뭔가를 준비를 했어요. 자, 제 옷에 입고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뭐야, 이거 너무 느낌 이상해. 언니가 이상한 생각해서 그래. 요이 나타님이 제 손이 돼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은 딸기를 썰을 건데, 일단 딸기는 케이크 속 안에 들어있는 걸 한번 썰을게요. 적당히 얇게. 네, 그렇지, 그렇지. 얼굴 잘하네, 얼굴 잘하네. 아침 안 했어? 네네. 어, 그렇지. 이거 안 먹을게요. 네네, 그냥 못 먹게요. 네네. 칼 이거 맞았어. 내 칼 없었어. 네, 안전한 플라스틱 칼, 빵 칼이죠. 이거를 일단 저 그릇에, 저 그릇이 굉장히 머네? 그릇을 담을게요. 딸기를. 네. 네. 내 머리카락.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썰어놓은, 예쁘게 썰어놓은 딸기를 잘 해주시고, 도마를 치워주시고, 이건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케이크 빵이고, 오, 네, 이렇게 케이크 빵을 사시면 이게 2호 사이즈예요. 2호는 지름이 뜨거웠어. 네, 네. 오, 그렇지. 이건 좀 조심히 할게요. 조심히. 오, 그렇지. 네, 자, 다 했고요. 이제 이 상자는 버려주시고, 네, 해장판으로. 네, 이제 케이크 빵을 하나씩 1단을 먼저 깔고요. 여기에 시럽을 좀 더 맛있고 촉촉하게 먹기 위해서. 아니지, 그건 슈가 파우더고요. 이건가요? 네. 시럽을 적당 골고루 빵 표면에 펴발라줍니다. 네, 어우. 전 단 걸 좋아해서 이렇게 시럽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골고루 해야. 네, 골고루. 네, 골고루 잘 뿌려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먼저 생크림을. 스패츌러가 여기 스패츌러를 먼저 짚고 이걸로 한번 빵 위에다 생크림을 올려줄게요. 생크림을 골고루 빵 표면에 펴발라줍니다.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게 듬뿍. 그 이거 해보고 있거든요. 생크림을 골고루 발라주시고. 이렇게 회전판을 돌려가면서 하면 편하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잘라놓은 딸기를 네. 네, 얹어주시고 딸기를 얹어줍니다. 아, 이건.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생크림을 위에다가 발라줄게요. 생크림이요? 네. 이걸로 발라야 되나요? 힘든데? 이제 슬슬 힘들어요. 아주 좋아요. 네. 생크림 한번 발랐으면 이제 빵을 한 번 더 네. 올려줄게요. 빵, 네. 옳지. 다시 시럽. 네, 촉촉해야 돼. 네, 골고루. 왜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미치겠다. 골고루 시럽을 발라줬으면. 네. 저 더 달게. 슬리퍼였네, 선수가니까. 자, 다시 한번 생크림을
빵 위에. 자, 골고루. 골고루 발라주시고요. 네. 네, 답빵 썰리고 있고요. 난리 났고. 이 회전판은 보통 이런, 이 돌리는 맛 아니겠습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칠해지는 거죠? 아닌가요? 그냥 난리 났다. 다시 한번 잘라놓은 딸기를. 하나씩, 하나씩 예쁘게, 가지런하게. 놓아줄게요. 찌 난리 났고. 네. 여기 꼭지는 원래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넣지 마세요. 딸기를 위에 올려놓은 케이크 위에 생크림을 다시 한번 얹어줄게요. 그걸로 하세요. 도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뭐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자, 저는 근데 생크림을 좋아해서 듬뿍 올려줘. 골고루 딸기 위에다가 딸기가 안 보일 정도 살짝 덮을 정도로 생크림을 올려주시고. 제가 이제 왜 했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남은 빵을. 자, 빵을. 이 빵, 이 밑부, 이거는 밑부분에 껍질이 붙어 있더라고요. 껍질을 까주셔야 돼요. 아, 저도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이거는. 네, 버리고. 저는 여기 위에다가 이 뒤집어서 거기다가 한 번 더 시럽을 발라줄게요. 아, 이거 아닌데 어떡하지? 어떡해요. 네, 이렇게 골고루. 근데 보통 이게 밑으로 가지 않나?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싱, 생크림으로 아이싱 작업을 해줄게요. 이 생크림, 이 아이싱은 보통 아주 매끈해야 제대로 된 아이싱인데, 네. 이제 아주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저 안경 좀, 안경이 너무 내려가서. 네. 안경 좀 살짝 눌러주세요. 올려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네, 안경을 잘, 네, 제대로 썼고요. 자, 생크림을, 남은 생크림을 이용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자, 옆면도 이쁘게. 네, 이렇게 이쁘게 아이싱 했고요. 저는 그냥 원형 깍지 준비했어요. 소리 안 나. 어쩔 수 없어. 한 손으로. 네. 이렇게. 가운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예. 일단 이 정도까지만. 오. 그다음에 딸기 있잖아요. 꼭지 딴 거. 원형 깍지로, 원형 깍지 이용해서 생크림 짜주고, 딸기로. 이렇게요. 그렇지. 이뻐, 이뻐. 이뻐요? 이뻐, 이뻐. 이뻐, 이뻐. 딸기를 예쁘게 올려줄게요. 케이크 위에다가. 어, 자, 이제 블루베리를 장식해볼게요. 이 케이크 밑에다가 이쁘게 블루베리로 장식해줬고요. 딸기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블루베리 위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러면 좀 너무 심심해서 제가 피스타치오 그냥 잘게 다져가지고 준비했어요. 멋있어요. 네, 피스타치오로 이쁘게 마무리해줄게요. 오, 야, 뭐, 이뻐, 이뻐. 내가 했지만 이뻐. 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이렇게 케이크를 잘 만들다니. 내가 이렇게. 잘했어. 역시 나야. 자, 여기. 야, 자, 일단 완성했습니다. 와! 아, 일단 케이크는 다 완성이 됐고요. 오! 일단 저 케이크를 한번 맛볼까요? 네. 네. 칼칼이. 조각 잘라서 먹어볼게요. 케이크를 거의 딸기만 들어간 것만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자, 예쁘게 썰어주시고, 다음에 저 한 입 맛볼까요? 맛이 어떤가?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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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딸기, 딸기 먹어요. 딸기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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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셨어요? 응.
어때요, 맛이? 머리카락. 걔 입속에 머리카락이 있어. 됐어요? 어딨어? 잠깐.